그 겨드랑이 착색 같은 거 좀 막 스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쿠팡을 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좀 꿀템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좀 신박한 꿀템인데 뭔가 요즘 같은 계절에 들고 다니면서 쓰기 괜찮은 템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 템부터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귀여운 아이템입니다. 요거예요. 보면은 루피인데 이게 무슨 루피인가 싶죠? 제 영상에서 루피를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보면은 혹할걸요? 바로 고데기입니다. 뿌리 고데기인데 이렇게 브러쉬 타입이고 진짜 좋은 거는 무선이다. 충전식이고요. 이렇게 C타입으로 점점 이 헤어 볼륨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여러분. 왜 일반적인 그런 얇은 고데기나 고데기 사용하면은 좀 초보자분들이 여기 막 직각으로 생겨버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얘는 이렇게 브러쉬 타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미용실에서 흔히 좀 빼꼼을 넣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좀 빗어서 올리면은 그대로 좀 이렇게 뽕이 생긴다고 할까요? 약간 부스스하게 볼륨이 싹 올라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이걸로 전체적인 스타일링 하기는 좀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고 160, 180, 200까지 있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아 좀 오늘 약간 볼륨 죽었는데 싶으면은 그냥 화장실 가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약간 눕혀서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또 고정이 돼요. 생각보다 열이 좀 뜨뜻하게 잘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여름철 사실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좀 내내 들고 다니기 좀 괜찮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것도 많이 지금 보실 것 같아요. 요건 데오드란트인데요. 하우스 오브 발란스. 사실 이거 제가 광고템으로 보고 구매한 제품인데 이게 그 원래 데오드란트 보면은 좀 땀을 억제해주기보다는 이 땀 냄새를 살짝 가려주는 용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평소에 쓰던 뭐 이솝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는 그 악취가 박테리아 때문에 나는 건데 그 박테리아를 좀 제거를 해준대요. 실제로 사용하고 났을 때 냄새, 박테리아가 99% 제거가 된다고 하길래 아니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플로럴이고 살짝 비누, 부케향이 좀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뿐만 아니라 그게 있어요. 그 겨드랑이 착색 같은 거 좀 막아주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바르고 준비를 하면은 이게 또 금방 마르기 때문에 하루 동안 땀 냄새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어서 요거를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좀 발라놓으면 기분도 좀 괜찮고 성분 자체도 쓰기에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게 요즘에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거든요. 확실히 좀 유행이 돌고 돈다고 요즘 이 레오파드 이 패턴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이 파우치밖에 없더라고요. 레오파드 무늬는. 그래서 요거를 달고 다니고요. 되게 좋은 거는 이거는 이렇게 키링 달라고 아예 고리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키링도 달고 제품도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키링인 척하는 저의 향기 비밀템입니다. 이렇게 지금 꺼내볼게요. 사실 이게 친구들이 그거 뭐냐? 그거 좋냐?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굉장히 이템이긴 하거든요. 여름이 되면은 특히나 향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자주 들고 다니는데 이거 광고템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바디 제품이기도 해요. 제가 바디 제품이 슬로우 허밍을 좀 계속 쓰는 이유가 사실 여기가 우디향 맛집입니다. 좀 흔하지 않은 우디향 맛집이고 그리고 이 퍼퓸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정말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이 좋아요. 어쨌든 간에 손목에 이렇게 바르고 귀 뒤쪽에 좀 바르는 이런 밤 타입들이 지속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쓰다 보면 좀 끈적거리거나 좀 뭉치고 손에 남는 게 많다 보면은 자주 손이 안 갈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아무리 발라
나도 밀리거나 뭉치지 않고 정말 보송보송하고요. 또 한 가지 저의 꿀팁이 있는데 저는 이 제품 이렇게 좀 손끝에 약간 녹여서 바른 다음에 헤어템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밤이니까 스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좀 스타일링을 하면은 향기도 좀 얹어지고 스타일링까지 가능한 거죠. 바르고 나면은 손에 좀 묻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저는 이제 큐티클에 발라줍니다. 큐티클에 바르면은 밤 타입이기 때문에 이 건조함도 좀 잡혀요. 사실 저는 요즘에는 발꼬락까지 좀 발라주고 있는데 그냥 향만 얹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습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원래 슬로우워밍에서 제 최애 향은 카빈시더 향인데 이게 좀 굉장히 딥한 우디한 향이에요. 이 계절에는 제가 보니까 이 보라랑 이 파랑이가 쓰기가 괜찮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보라가 완전 제 취향. 좀 오션틱, 아쿠아틱한 향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씁쓸한 무화과 향이 나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좀 오션 느낌, 아쿠아틱하다 보면은 막 엄청 라이트하기도 하고 또는 엄청 막 우디한 향 같은 경우에는 좀 향이 단조롭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되게 풍부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름철에 확실히 좀 시원한 향 좋아하신다면은 저는 이 서퍼스톤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딱 맡았을 때 바로 아쿠아틱함이 딱 느껴지는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에요. 평소에 바질, 뮤젯, 오션 노트 좋아하시는 분들 좀 기분 전환, 상쾌한 향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이 쓰기에도 좀 시원한 향이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품 디자인도 좀 예쁘고 갖고 다녔을 때 친구들이 뭐야? 그거 진짜 좋아?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 올영 온라인몰에서 퍼퓸밤 구매하면은 요 키링 증정하는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백구 또는 파쿠 할 겸 해가지고 키링도 받고 빵빵한 할인 이벤트 할 때 구매하시는 거 저는 완전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꿀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사용하는 진짜 잊을 수 없는 저의 데일리 리얼 파우치 꿀템인데 바로 속눈썹 영양제예요. 뒤에는 이렇게 투명 영양제고 여기는 블랙 영양제거든요. 제가 원래 셀프로 펌도 했었고 래쉬 붙이고 다니다가 좀 귀찮아져서 요즘에는 샵 가서 받고 있어요. 연장이랑 펌을 같이 받았는데 손상도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영양제를 꼭 발라야 되잖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코스놀이 블랙 영양제 처음 써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블랙 영양제가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진짜 다양한 제품들 계속 구매해서 써보다가 요즘엔 이게 너무 좋아요. 틴팅도 굉장히 잘 되고 고정력도 좋다 보니까 한번 바르고 나면은 웬만큼 마스카라 한 것 같은 고정력으로 버티더라고요. 근데 뭐 영양제니까 사실 지워지는 건 또 금방 지워지기도 하고 뭐 요즘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속눈썹이 튼튼해지고 이런 거는 제가 계속 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마스카라 대신에 저는 이 영양제 쓰는 거 고정력, 뭐 틴팅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최고의 그 붓기 인간, 부종러로서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매일 쓰기엔 좀 비싸가지고 조금씩 아껴 쓰고 있는 템인데 종아리 패치고요. 좀 휴족 시간이랑 굉장히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면은 요렇게 노란 색깔 패치이고 굉장히 시원해요, 여러분. 얘는 이제 호박이랑 팥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컬러가 그래서 이게 약간 호박색인가 싶거든요. 좀 저는 평소에 압스를 진짜 많이 신긴 하는데 맨날 하루 종일 신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못 신을 때 가끔씩은 시원하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얘가 막 근본적으로 그 붓기나 이런 뭉침을 좀 해결해주는 템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쿨링감이 굉장히 좀 좋은 타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진짜 땡땡하게 부어있을 때는 그 붓기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냥 자기 전에 좀 붙여놓고 자면은 시원하기도 해가지고 편하게 쓰고 있고 특히 다리 아플 때 갑자기 막 다리 터질 것 같을 때 쓰면은 좋긴 하더라고요. 종아리에도 붙일 수 있지만 발바닥 밑에다가도 붙이면은 좋아요. 이렇게 접착력이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 좀 붙여놓으면은 쭉 가는 편이고 파스같이 좀 시원한 느낌이긴 한데 이 파스향이 막 진동하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에도 무리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땀티슈 식물나라 제품이고 워낙에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갖고 다니면서 진짜 시원하게 좀 몸에 많은 군데군데들을 닦아줄 수가 있고 향 자체도 좀 상쾌하고 프레쉬한 향이 나서 좀 닦고 나서 깨우나면 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여름에는 꼭 갖고 다니는 거 제가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좀 챙겨 먹는 이너뷰티템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챙겨 먹기 시작한 글루타치온입니다. 제 영상에서 글루타치온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도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제형이 좀 저랑 안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좀 맛 자체가 비릴 때도 있고 챙겨 먹기 굉장히 귀찮은 타입도 있더라고요. 저는 콜라겐도 먹기 귀찮거나 비리면 진짜 안 먹는 타입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제품은 이름부터 원샷이잖아요. 저는 그냥 가방이랑 파우치에 넣어 다니다가 밖에서 그냥 좀 눈에 보이면은 바로 그냥 쏙쏙 먹고 있는데 뭔가 저처럼 바쁜 와중에도 챙겨 먹기 좀 좋은 이너뷰티템인 것 같고 맛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렌지 주스 맛입니다. 그러니까 새콤한 것보다는 되게 달달한 모로 오렌지 주스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 없이 챙겨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 모델도 신세경님이거든요. 밤샘 촬영하시고 현장에서도 꼭 챙겨 먹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먹으면은 그런 미모 가질 수 있냐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이렇게 좀 밝아지는 피부 좀 환해지는 그 미백주사 알죠 여러분? 거기에도 글루타치온 성분 있대요. 미백에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피로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피로회복 때문에 먹기를 시작한 건데 꽤 괜찮더라고요. 이게 워낙 또 맛있기 때문에 뭔가 한 병 더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글루타치온이 250mg 이상만 먹으면은 진짜 리얼로 피부에 효능이 있다라는 논문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600mg 이상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진짜 피로회복 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어딘가 좀 밝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기분이 나기도 합니다. 독소도 빼주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속부터 리얼 피부가 좀 환해지는 기분이기도 하고 간 독소 빼는 거에 효능이 좋다 보니까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포텐 원샷에는 콜라겐, 밀크세라마이드,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렇게 피부에 도움되는 거랑 또 글루타치온 부스터, 이너원료 10가지가 또 추가가 돼 있고 16가지 무첨가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냥 저처럼 뭐 집에서 챙겨 먹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가방이랑 파우치에 넣어두면 눈에 보일 때마다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드세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 전국 매장 그리고 온라인몰에 생산한다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피로회복이랑 미백관리 그리고 또 맛있게 관리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포텐원샷 이때 한번 꼭 트라이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신박 꿀템까지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구매했는데 좀 괜찮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이 케이블인데요. 원래 제가 살 때는 보조 배터리 용으로 산 건데 받아보니까 크기가 꽤나 크더라고요. 전 진짜 조그맣고 얇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평소에 좀 꽂아놓고 쓰는 그 케이블 있죠? 그런 거 대용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데스크 테리어 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급할 때는 그냥 보조배터리 갖고 나가긴 하는데 좀 크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요. 제가 쓰는 보조배터리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꼬여있다 보니까 정리하기에는 좀 용이해서 이거는 만족템이라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쿠팡 추천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뭔가 한 번만 소개하기 좀 아쉬웠던 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쭉 잘 쓰고 있는 템이고 이거 쓰는 재미로 젤네일까지 그만뒀거든요. 이거 자동 손톱깎인데 제가 친구한테도 한번 써보긴 했는데 완전 신박하다면서 진짜 괜찮다고 그 자리에서 쿠팡을 켜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손톱을 깎는 부분도 있고 다듬는 부분도 있고 뒤에 이 손톱 여기 모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편해요 여러분. 저 이거 쓰고 나서는 손톱깎이 수동 손톱깎이를 써본 적도 없고 원하는 길이감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으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갈기만 하면 살짝 좀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또 파일로 갈아주면 돼서 이거 진짜 괜찮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항상 이 TV 테이블 옆에다 꼭 넣고 TV 보다가도 한 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로 끝낼게요, 여러분. 요거 심박템은 아니고 어쨌든 여름이기도 하니까 이런 버킷템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만족하는 템 하나 공유를 할게요. 약간 이 크로쉐 타입이고요. 제가 이런 크로쉐 타입의 버킷템 여러 가지 써봤지만 진짜 추천할 만한 게 각이 너무 잘 잡혀 있습니다. 니트 햇, 크로쉐 햇 같은 경우에는 좀 흐물텅하기도 하고 각을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가릴 때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굉장히 탄탄한 타입이거든요. 약간 라탄 느낌 정도로 탄탄해요. 그래서 쓰면은 이 버킷템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눈 밑가짐도 예쁘게 커버가 되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진짜 추천할 만하다 싶어서 오늘 꼭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름 니트 버킷을 찾고 계셨다 하면은 저는 이거 논로컬 제품 써보시라고 추천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더보기란이랑 댓글창 꼭꼭 확인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